아, 산시야. 고향이시래. 예. 뭐예요? 아, 경찰들이 출동해 있네요? 도로 위에 계시는데? 어? 오. 오. 막 건너신다. 차를. 다, 차를 다 통제를 하나 봐요? 국도겠지. 아. 네. 그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들을 막아낸, 아, 훌륭한 폴리스 스토리. 아, 폴리스 스토리. 그 위험했던 도로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동! 오. 순찰 중이셨어. 아, 도로에 아, 하얀게 뭐 있네. 왼쪽에, 왼쪽에. 예, 예. 하얀게 뭐 있어. 아우, 저런 것도 피하려다가 이제 사고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우. 우리 운전하다 보면 저런 경우 많죠. 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 사이를 그러니까. 지나가신다는 게 진짜 불렀죠. 장난이 아니었구나. 크다. 어우. 세 분이 움직여요.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어이구, 어이구. 네. 무게가 상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런 대형 차량들이 막 저거 피하려다가 그렇죠. 아, 생각만 해도 2차 사고가 났습니다. 네. 네. 야. 네, 이번 사고는 43번. 43번 국도 아세요? 43번 국도 아세요? 아산 저기 아산에 있는 국도 있어요. 화물차 기사도 얼마나 그 황당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찰나 이제 그 순찰을 하던 경찰들이 다행히도 화물차 기사님을 발견한 거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들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얼마나 노력하는가. 제가 경찰이지만서 절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너무 고생이 많구나. 그렇죠. 자랑하셔도 될 것 같아. 예, 예. 네. 위험천만한 사고는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뭐 황당할 겁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또 있어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오밤중 그 대전의 그 한밭대교, 네. 한밭대교에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장 출동 방향. 빨리 달린다. 속도가 좀 빠르게. 저런 개판에. 뭐야? 미사짐이야 뭐예요? 뭐야? 물건이 진짜 많네요. 과자. 몸방 뭐야? 당근이란구요? 아우, 당근을 제대로 좀. 아, 그 바로 옆에 그 농수산물 시장 있잖아요. 어등동. 아이고야. 아이고야. 저거 한참 주셨었어야 될 거야. 어이구. 근데 떨어진 당근들이 진짜 많네요. 토끼를 풀어서 몇 개. 초밥 중에 토끼를 어디서 구해와. 그래도 정말. 5분 만에 우와. 재빨리 다 채워주셨네. 도로위가 이제 당근으로 뒤덮여져가지고 자칫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하려다가 피하려던 차들이 이제 이렇게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저런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직접 이제 포대자루를 준비해서 이제 당근을 쓸어 담아가지고 5분 만에 이제 도로 소통이 이제 가능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죠. 뭐 사실 알면서도 이제 달리다 보면 솔직히 멈추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분도 있으시고요. 네. 뭐 정말 이제 몰랐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종착 점에 가서 보니까 황당하게 적재 안 보고 이제 보면 내 당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당근을 수거한 경찰이 이제 포대에 이제 넣어서 경찰 지구대 뒤편에다가 이제 보관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당근 주인은 당근을 찾아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당근을 수거한 경찰에게 한번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당근 출동! 그때 도로에 당근이 뒤덮였다는 신고를 받고 일단 출동했는데 예상보다 그 양이 많아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얼른 채워야겠다고 빨리 생각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빨리 수거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직원들하고 포대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던 상태입니다. 두 분이 어떻게 수송을 했는지 지구대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여러 번 사과하고 상품성이 있는 것만 겨우 골라서 돌려드렸습니다. 적재물은 주행하시기 전에 잘 결박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적재물 낙하사고가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가는 사고 중 이제 하나인데요. 네. 아, 지난해 10월에도 그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그 도로 위에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가 이제 그 화물차를 뒤에다 추돌해가지고 5m 언덕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고
13분이 이제 중경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운전 중 실은 화물이 어떻게 낙하되었을 경우에 이제 승합 자동차의 경우에는 6만 원,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5만 원, 이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제 4만 원의 이제 과태료가 이제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저 거북이 뉴스에서만 또 공개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당근 주인이 있잖아요. 네. 저 주인 분도 원래 그 지구대에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당근을 수거한 경찰관이 이제 순찰을 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근을 이렇게 네. 지구대에다 갖다 놓고. 네. 그 나간 사이에 또 그 당근 주인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범칙금 부과를 못한 거예요? 범칙금 부과를 못 하셨다는 또 그런 담당 경찰관의 좀 이렇게 전화 인터뷰가 좀 있었어요. 운전은 그 나만 안전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셔서 안전한 도로 세이프 코리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안전한 대세충을 만드는 그날까지 거북이의 사건 수첩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